안녕하세요. 나홀로 결장 세 번째 영상입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에반을 한번 써볼까 생각도 해봤는데 현재 각성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크리스를 먼저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직사 특화 캐릭터 크리스로 준비했습니다. 크리스템 같은 경우는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렇게 그대로 풀초월 속공에다가 반반으로 착용을 했습니다. 스탯은 지금 반반이라서 말이 낮은 편인데 그래도 최생됨감이 달려있다 보니까 그렇게 잘 죽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요번에도 티어를 좀 낮춰서 과연 우리 크리스가 어느 구간에서 과연 솔프를 할 수 있을지 다이아까지 해서 떨어진 상태로 우선은 델론즈 공대기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유리 잡았을 때 해제는 막은 상태. 반격 들어가면 추뎀 들어가죠? 그렇지. 엘리시아가 있으면은 이게 또 델론즈 반사가 발동이 안 되기 때문에 고철 벌써 실패 떨어졌죠? 내려 찍어주면은 나는 오 버텼다 이거지. 어 잠만. 오케이 일단 한번 부활 들어오고 여기서 평타가 바로 나가줘야 되는데 평타 나가야죠. 자 한번 더 고철 잡아야 된다. 오케이 속삭임 좋아. 추뎀. 그렇지 설마? 와 솔플 이번에도 공대기 등장을 했습니다. 다이어로 떨어지고 요게 아까도 두 번째 승리였는데 오 뭐야 최대 데미지 들어가도 되는데 왜 이렇게 귀여워 카이라 38 귀요미네. 오케이 바로 잡아주시면서 또 속공? 그렇지 엘리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직사로 죽을 염려는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에이스도 있는데도 아이고 귀여워라 우리 카일 속삭임 공포를 막 보여줄게. 만렙 크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마. 요것만 저항을 해준다면은 요것만 어, 왜 이렇게 세? 오케이 피 채우면 되지. 좋아 피 채워주시고 그렇지 혼자 남은 카일 1대1 해보자. 아이고 귀여워라 우리 카일 또 때려봐 또 때려봐 또 때려보라고 바보야. 2연승 기적적으로 2연승을 해낸 가운데 요번에도 공대기 등장을 했습니다. 면역 있기 때문에 델론즈한테 반사로 죽을 리는 없겠죠? 30레비 아 자 한 대 얻어 터졌고 아 잠깐만 아 연승 잘 가는 줄 알았는데 아 이상하게 잘 이기더라. 끝났네. 오 반격만 안 맞으면 오케이 안 맞았죠. 좋아 카이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스킬 쓰면은 그렇지 스킬 좋아 맞보아 좋아 그렇지 3명 다 잡고 지금 각성 스킬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반격으로 잡으면 되겠죠. 지금 태우를 못 잡는 게 좀 한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반격을 한번 남고 조심해야 됩니다. 반격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지금 해제 약세를 껴놨으면은 태우랑 1대1에서 이길 수가 있는데 아 주격이 박히면서 오케이 그래도 최대한 잡을 건 잡아야지. 반격 좋아 1대1 상태 좋습니다. 흑풍창 아 이거 악세를 해제가 들어간 거로 껴놨으면 지금 태우를 잡을 수가 있는데 못 잡죠 이러면. 어 1턴 남아 흑익 아까 흑익만 안 썼으면 되는데 아 아까 흑익을 썼으면은 이겼는데 아 아쉽네. 이번에는 방덱인 것 같은데 일단 면역이 없는 덱이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직사 바로 넣을 수 있죠. 좋아서 멍청하게 균방 쓰면은 속삭임으로 잠깐만 죽을 것 같은데 조심해. 이게 한 번만 들어갔다 버티고 속공 아 아쉽다 아 일단 두 번 들어가고 아 뭐야 주격까지 반사를 좀 많이 시키긴 했는데 지금 스킬이 한 번 남았죠. 오케이 지금 질풍력 들어오면 큰일인데 여포부터 잡으면서 시작하자. 여포부터 잡으면서 그렇지 잡으면서 하나 잡고 일격으로 그렇지 해제 없고 좋아 자 조심해. 그렇지 해제가 지금 없기 때문에 주격도 방금 맞았죠. 침묵만 조심하면 된다. 반격 그렇지 좋아 1대1 상태 한 번 더. 요번엔 델론즈 공대기 등장을 했습니다. 다이아에서 지금 계속 점수가 떨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약간 불안하기는 하는데 반피 깔고 피 깎고 속삭임으로 라이언 그렇지 라이언 잡고 2대 3대1 상대 좋습니다. 루리도 상당히 오랜만이죠. 반격
추뎀 그렇지 추뎀 필요 없이 직사로 잡고 일격으로 1대1 상태가 됐습니다. 젤로즈랑 1대1 상태 다크세나 일반세나 각성 누가 이길 것인가. 반격을 많이 깎아서 지금 한 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직사가 터지더라도 한 번밖에 터지지가 않아서 한 번만 구로 뒤졌습니다. 오 부활했어? 자 부활해봤자 부활하면은 반사가 없지. 이번에는 방대기인데 직사방대기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역시 반사 위험은 없는 상태죠. 이러면은 상대방의 지금 역즉사를 좀 조심을 해야 될 텐데 추뎀은 뭐 유효하다 보니까 그로치 좋아 하나 잡고 피치하고 좋습니다. 속공 또 안 들어가고 파동은 또 반격으로 잡으면 되기 때문에 녹수도 한 방에 잡을 수 있나? 자 우리 쫄따구 그로치 좋습니다. 또 피치하고 좋아. 스킬만 정하면은 들어가고 스킬 좀 빼야죠. 불안하다. 심판 죽을 것 같은데 저항 한 번만 뜨면 된다. 저항 뜨면 이길 수 있다. 아 잠깐만 도격 뺐죠? 좋아. 주격이 남긴 했는데 오케이 또 잡고 좋아. 일격으로 오케이 뒷줄 잡고 좋아. 이 새끼 다 뺐죠? 좋습니다. 좋아 여기서 저거만 이제 끝내주면은 저거만 잡으면 된다. 좋아. 좋아 이제 몇 번 때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제거됐다. 좋았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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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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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지마 때리지마. 이번에는 공덱인데 공덱에 녹스가 들어가 있는 역시나 어이없는 덱이 등장을 했습니다. 파동 반격으로 잡아주면 되죠. 추뎀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피치워야 된다. 아 아쉽다. 철탁 써야 되는데 아 반피 남은 상태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세냐. 피치해보자. 좋아 피치해오고 킬 한 번 더. 오케이 좋아 한 번 더 피치해오고 좋아 풀피 상태 좋습니다. 여기서 광역 한 번 더 돌려주면은 또 피를 또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풀피 상태로 델로즈랑 붙으면 되겠죠? 좋아 한 번 남고 맛보여주면서 에이스 부활 하나 에이스 한 번 부활 좋아 속공 그렇지 좋아 또 피 채우고 좋습니다. 이거 먹고 한 대로 죽을 것 같진 않아서 좋아 반격 그렇지 드디어 1대1 상태 좋아. 계속 지금 점수가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드디어 이길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주격만 버틴다면은 아 잠깐만 변신하기 전에 잡아야죠. 그렇지 좋아 오케이 이겼다. 이번엔 델론즈 방덱인지 공덱인지 알 수 없는 덱인데 바로 두 개 잡고 살아남을 수 있지. 아무리 세봤자 10%가 남기 때문에 반격으로 즉사 안 들어가고 일격으로 피 채우자. 즉사 반사 한 번 남았죠? 좋아. 아 잠깐만 이러면 또 해제될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델론즈 거를 두 번 뺐기 때문에 광역기로 잡으면 되죠? 좋아 한번 들어가고 이제 안 들어온다. 좋아 이걸로 둘 다 잡으면 이길 수 있다. 그렇지 속공 좋아. 요번에는 세인이 등장했습니다. 이거 뭐 세인도 나오고 상당히 특이한 플래티넘 구간이죠. 상당히 오랜만에 플래티넘 내려왔는데 공포 맛보여주마. 이게 바로 진짜 크리스다. 속공 그렇지 반사 안 들어가죠. 아무리 때려봤자 뭐 단타 캐릭터들 정도야. 반격 그렇지 또 피 채우고 플랜을 할만하네. 반격으로 또 잡고 일격 일격까지 내리꼽으면서 승리. 요번에도 방대기 등장했습니다. 뭐 평타 칠 때마다 하나씩 떨어지니까 반사 써봤자 안 들어가죠. 좋아 속삭임까지 공포 맛보면서 또 피 채우고 속고 안 들어가고 일격으로 잡자. 일격 받아라. 피 채워주시면 좋아. 피 채우고 주격도 버틸. 오 그렇지 바로 잡고 4등 1등 상태 요런 상태 거의 안 나오죠. 이거나 받아라. 플래티넘까지 떨어지고서야 드디어 연승이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두 개 따주고 지금 스님이 엘리가 없었으면 지금 반사 때문에 오히려 죽었을 텐데 다행히도 엘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격 꼽아주면은 속삭임 속삭임도 괜찮아지. 풀피 상태로 뭐 요것도 무조건 살아남죠. 꽤나 많이 타격을 한것 같은데 저거 방역 들어가지고 속공 때리면 이길 수 있다. 오케이 살아남고 이것도 살아남고 일격 꼽으면서 피 채우면서 그렇지 이게 바로 학살이지. 요번에도 엘리가 들어가 있는 덱이 등장했습니다. 뭐 엘리만 들어가 있다면야 전부 다 무시할 수 있지. 반격으로 반격 저 방향 한번 들어갔고 일격이다. 피를 못 채웠지만 요번에 채운다. 좋아 피 채우고 투창 막을 수 있죠.
역으로 꿰뚫어주마. 높이 채우고 일격 좋아. 속삭임으로 높이 채우면서 거의 풀피 상태로 또 때려준다. 즉사. 자, 요거 죽어도 이제 뭐 평타 한 번이면 끝나니까. 수공. 드디어 델론즈가 들어간 공덱이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면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반사는 안 되는 상태죠. 요거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자, 10% 남기 때문에 뭐 별거 없구만. 네번 차가. 자, 실명 조심. 오케이, 안 들어갔고 일격으로 유리까지 잡고 좋아. 두번 깜했죠. 아, 실명 들어가서 요걸로 지금 부활로 들어올 텐데 앞줄을 좀 정리를 하면서 피를 좀 채워야지 델론즈랑 1대1 상태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세번 차감 좋아. 좋아, 또 세번 차감하고 다 잡을 수 있다. 그렇지, 델론즈 잡고 또 피채고 좋았어. 1대1 상태. 키리엘과 1대1 상태. 네가 상향이 된다고 하던데 그래봤자 주력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평타? 오, 버틴다 이거지. 오, 까분다 이거지. 오, 까부는데 뭐야, 몇 번 때리는 거야 이거. 상향된다고 많이 들뜬 것 같은데 계속 때려봐. 풀리면 끝이니까. 오, 계속 까부는데. 초대장 받았니? 키리에라 초대장 받았어? 초대장 받았냐고. 어디로 가는 초대장? 지옥으로 가는 초대장이지. 플랫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계속 연승으로 다시 지금 승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다이아로 승급할 수 있을지. 그렇지, 모두 차감을 하고 피 채운다. 좋았어, 피 채우고 소공 한 번 더 피 채우자. 질분을 버텨야 되는데 살아남나? 아, 일단 통감을 먼저 뺐기 때문에 뭐 이득이죠. 좋았어, 델론즈 잡고 피 채우고 또 잡고 좋아. 여기서 맛보아라, 지옥을 맛보아라. 안녕, 나 올라갈래. 다이아로 다시 승급. 지옥으로 초대하마. 고요한